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중고서를 맡고 있는 코코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중고의 특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같은 화장실이라도요, 두 글자 처수어, 처수어 요 단어는 공중 화장실을 의미했고요. 시소젠, 시소젠, 손을 씻는 방, 요 세 글자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사용된다. 이렇게 비교해봤었고요. 그리고 쭈날, 쭈날, 요 표현 역시요, 쭈라는 단어의 뜻이 살다, 머물다, 묵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살아요? 라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 묵어요? 라는 호텔 주소를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비교했었죠. 그리고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어디서 뭐뭐 하나요? 이와 같은 동작이 일어난 장소를 물어볼 때 사용되는 회화의 꽃, 요 패턴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20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20강 의문, 시점 표현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조 표시를 하시면서 엿가락 내리듯이 읽어보시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언제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그 단어 구성이 어떤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什么时候, 什么时候, 이와 같은 시점, 때를 나타내는 의문사인데요. 이때 그 패턴은요, 什么时候 동사, 什么时候 동사, 이렇게 동사를 뒤에 딱 갖다 붙이게 되면 언제 뭐뭐 하나요? 와 같은 아주 유용한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지는 동사 살펴보겠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뜯어봤더니 일어나다, 침대, 즉 침대에서 일어나다, 우리가 많이 봤던 한자어입니다. 기상, 이렇게 쓰시면서 읽을 때 지주왕, 지주왕 이와 같이 읽어주시고요. 자, 일어나다가 있으면 잠자다도 배워야겠죠. 잠자다 두 글자인데요, 그 글자를 뜯어봤더니 눈이 풀리다, 잠, 이와 같은 구성입니다. 쉐이자, 쉐이자, 이와 같이 일어나다, 잠자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면서 꼭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만나다는 단어 보입니다. 한 글자는 찐이지만요, 두 글자일 때는 보다, 얼굴, 얼굴 보다 어떤 단어였나요? 찐면, 찐면. 그래서 만나다 단어는 한 글자 찐, 두 글자 찐면 이렇게 외워야겠죠. 자, 출발하다, 한자 그대로 출발 쓰시면서 읽을 때는 추파, 추파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출발하면 도착하다여야겠죠. 도착하다는요, 우리말 한자 도달 쓰시면서 따오다, 따오다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도착하다는 단어도요, 한 글자일 때는 따, 두 글자일 때는 따오다,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를 같이 비교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다는 단어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글자의 구성을 봤더니 시작하다, 수업, 이러한 구조로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겠나요? 그렇죠. 상크, 상크. 수업을 시작했으면 끝이 나야겠죠. 수업이 끝나다, 끝마치다, 수업. 어떻게 외웠었나요? 샤크, 샤크. 이렇게 외웠죠. 그리고 출근하다는 단어 역시요, 시작하다, 근무, 이러한 구조로 상반, 상반. 이렇게 외웠고요. 출근했으면 퇴근해야겠죠. 퇴근하는 단어 역시 끝마치다, 근무, 이러한 구조로 샤반, 샤반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근무긴 근무인데 야근하다는 걸 어떻게 사용한가 봤더니요, 야근하다는 단어는 더하다, 근무, 근무를 더하다, 이러한 단어 구조인 짜반, 짜반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면서 단어를 외워두시면 퍼즐처럼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단어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이 바로 중국어의 멋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결혼하다, 단어 구성을 봤더니 맺다, 혼인,
혼인을 맺다, 우리말 한자 결혼 쓰시면서 지혜훈, 지혜훈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 이혼하다는 말은요, 떨어지다, 혼인, 혼인에서 떨어지다, 리혼, 리혼 이렇게 이해해야 오래오래 쉽게 쉽게 외울 수 있다 느끼실 수 있겠죠?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식사하다, 먹다, 밥, 밥을 먹다란 구조로 출판, 출판 이렇게 외웠었고요. 집에 오다라는 말은요, 돌다, 집, 집으로 돌아오다는 구조로 회이자, 회이자 이렇게 외웠었죠. 그리고 서울에 가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가다, 서울로 이러한 구조로 취소월, 취소월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고향 제주에 오다란 말은 오다, 제주라는 구조로 라이지조, 라이지조 이렇게 비교하면서 해보듯이 말합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언제라는 시점을 물어보는 의문 표현인데요. 그 구성을 보면요, 무슨, 어떤 때 이러한 구조로 什么时候, 什么时候 이와 같은 네 글자 표현 외워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언제 뭐뭐하니, 언제 뭐뭐할까요? 라는 패턴을 잃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패턴은 什么时候 동사, 什么时候 동사 이렇게 외워두시면서, 예를 들어 언제 밥 먹니?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동사 자리에 밥을 먹다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什么时候吃饭? 什么时候吃饭? 이렇게 동사 자리 단어를 딱 끼워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의문대명사를 사용한 패턴 표현에 익숙해지시면 언제 어디서든 자신있게 문장을 만들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 언제라는 시점 의문사 표현을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문장을 봤더니요, 그 구성은 언제 일어나다 침대라는 구조로 什么时候起床? 什么时候起床?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기본 패턴은 什么时候 동사, 什么时候 동사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일어났으면 잠을 잘 수도 있겠죠. 언제 잠을 잡니까? 라는 문장 구조 역시 언제 눈이 풀리다 잠, 이러한 구조로 동사만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什么时候睡觉? 그렇죠.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우리 언제 만날까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 언제 보다 얼굴, 우리 언제 얼굴 볼까요? 이러한 구조로 我们什么时候见面? 我们什么时候见面?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요, 그들은 언제 출발합니까? 라는 문장이 역시 뜯어봤더니 그들은 언제 출발하다 라는 구조로 동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他们什么时候出发? 他们什么时候出发?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어서요, 당신들은 언제 수업을 시작합니까?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다면 당신들은 언제 시작하다, 수업,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你们什么时候上课? 你们什么时候上课? 그렇죠. 그러면요, 그녀는 언제 퇴근합니까?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구조를 뜯어봤더니 그녀는 언제 끝마치다, 근무, 그녀는 언제 근무를 끝마치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他什么时候下班? 他什么时候下班? 이렇게 말하겠죠. 이어서요, 그들은 언제 결혼합니까? 이제 외울 수 있겠죠? 그들은 언제 맺다, 혼인,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他们什么时候结婚? 他们什么时候结婚?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구구 패턴 중거입니다. 다 좋으시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시간 하겠고요. 짝수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교재의 답을 직접 확인해보면서 큰 소리로 아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언제 식사합니까?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동사 자리에 보이는 식사하다, 즉 먹다, 밥을 이러한 두 글자 떠올려야겠죠? 吃饭, 吃饭. 그리고 언제 식사합니까? 라는 구조는요, 什么时候 동사, 什么时候 동사, 이걸 떠올려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什么时候吃饭, 什么时候吃饭,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수업이 끝납니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동사 자리에 보이는 수업이 끝나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끝마치다, 수업, 이러한 두 글자 샤커, 샤커, 이거 떠올려야겠죠? 그리고 언제 수업이 끝나요? 라는 문장 구조 역시 언제 뭐뭐하네 패턴, 什么时候 동사, 이거 떠올려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什么时候下课? 什么时候下课?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누가? 당신은 언제 수업이 끝납니까? 당신의 단어를 문장 맨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你什么时候下课? 你什么时候下课? 그렇죠! 잘한다! 자,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아빠는 언제 집에 옵니까? 라는 문장 구조입니다. 우선 동사 자리에 보이는 집에 오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돌아오다, 집으로 라는 구조로 回家, 回家, 이렇게 외웠었죠. 그리고 언제 집에 오나요? 언제 뭐뭐 하나요? 什么时候 동사 떠올려야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什么时候回家? 什么时候回家? 근데 누가? 아빠는 언제 집에 옵니까? 아빠라는 단어를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해볼까요? 爸爸什么时候回家? 爸爸什么时候回家? 그렇죠? 이어서 일곱 번째 문장 달려보겠습니다. 그녀는 언제 제주에 오나요? 라는 문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주에 오다란 동사를 봤더니요,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오다, 제주, 이러한 구조로 来济州, 来济州,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언제 제주에 오나요? 언제 뭐뭐하나요? 什么时候 동사 패턴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什么时候来济州? 什么时候来济州? 근데 누가? 그녀는 언제 제주에 오나요? 그녀란 단어를 앞에 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她什么时候来济州? 她什么时候来济州?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단어를 이렇게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곡곡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공배 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특징!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뜻이 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하면서 단어를 외워두시면요, 퍼즐처럼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단어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일 겁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다는 말은요, 시작하다 근무, 상반, 퇴근하다는 말은요, 끝마치다 근무, 下班, 야근하다는 말은요, 더하다 근무, 어떻게? 下班, 이렇게 많고 다양한 표현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什么时候 동사, 什么时候 동사, 언제 뭐뭐하나요? 즉 시점이나 때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회화의 꽃, 요 패턴을 외워두시면 응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요긴하게, 아주 있어 보이게 많고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